아, 레온 오빠를 항상 보면, 오빠가 정말 머릿속에 이 드라마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믿고 보는 배우란 수식어가 괜히 있는 게 이런 아니구나. 이 거구나. 정도는 돼야 그런 수식어가 붙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고, 근데 그 안에서 오빠가 되게 섬세하세요. 그래서 어떤 전시회를 갔는데, 이 컵이 너무 예뻐서 선물해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빠가 키우던 나무를 이제 잘라서 분재해서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되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오, 계세요. 잠깐만요, 선우준 씨. 혹시 컵이랑 나무 받으셨나요? 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제가 이거 밝히고 가야 될것 같아서, 예. 저희 집에도 지금 컵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참 서운하네요, 선배님. 준비할게요. 원래 그 호준이 컵은 같이 샀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근데 겁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강기둥 배우가 예? 너무 탐내해서 사실 호준이 거를 기둥 아, 배우가 이렇게 가지고 되면 갔는데 미안해, 내가 따로 준비할게. 기둥 배우가 갖고 있는 컵이 원래 호준 씨의 네. 컵이었다. 네, 아, 그거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 기둥 배우도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인데요.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일단. 아, 지금 우리 손호준 씨 컵이 없어서 그냥 통째 마시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 전하면서 빨리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